안녕하세요. 여러분, 댓글을 통해서 그 축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생각을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EBS님이신데요. EBS님 최근에 아마 저희 구독하시면서 축구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계신데, 그 팬텀 비전 2 FG 모델을 신는데 잔디 상태가 꽤 괜찮아 보였다. 근데 이제 축구를 하다 보니까 스터드 FG를 신고 디딤발을 내는데 무릎이 아프다는 느낌이 받아서 HG로 이제 교체해서 신었더니 좀 덜하더라. 이런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 스터드 이게 문제였을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실 이분이 지금 질문을 하신 거는 스터드가 있는 축구화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지만. 실제로 제가 그 저희 댓글을 통해서 보는 거는 TFR을 신으시면서 쿠셔닝에 민감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제 쿠셔닝에 민감하신 분들의 상당 부분은 그 풋사라 TFR을 신었었을 때 중창 자체가 쿠셔닝이 없거나 이게 이제 이런 신발을 신었는데 여기 중창이 쿠셔닝이 좀 덜하거나 그 다음에 중창이 너무 낮거나 이제 요런 경우가 좀 낮은 경우죠. 이 초기의 모렐리아 TF인데 이런 걸 보면 되게 낮은 편이죠.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 이렇게 아스레트 이런 걸 보면 여기 중창의 두께가 꽤 두꺼워요. 여러 번 이건 뭐 제가 비교를 해드렸지만 비교적 두껍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중창의 두께가 쿠셔닝을 두껍다 그래서 반드시 쿠셔닝이 더 뛰어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사용되는 소재들, 중창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소재, 여기에 있는 소재 이런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소재는 거의 대부분 EVA라고 부르는 에바 스폰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에바 스폰지가 종류가 하나 그 동일한 그 쿠셔닝 정도 밀도를 갖고 있는 소재가 아니라 제품에 따라서 여러가지 용도에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가지의 그 밀도를 갖고 있는 소재로 생산이 되고 각각에 맞게 이제 브랜드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레타에 들어가 있는 요 그 중간 중창 소재가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비교적 좀 단단한 편이에요. 대신에 두께가 두껍죠. 여기에 사용됐던 미즈노의 이 모렐리아 한 이것도 그래도 한 7, 8년 이상 10년 가까이 된 제품이에요. 여기 만져보면 여기 그 쑥쑥쑥 들어갈 정도로 좀 말랑말랑한 편이죠. 그러니까 두 제품이 조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했던 모든 TFR 중에서 가장 쿠셔닝이 좋은 제품이라고 하면 당연 이 X 탱고 18 플러스 TF인데요. 멋있는 제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지금 보면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 이거 신은 제품인데 이래요. 제가 한번 신었는데 왜 이러냐? 한번 신었는데 도저히 못 신어서 신고 한 15분, 20분 정도 있다가 그냥 벗었어요. 벗어서 두고 아예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가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까 이게 쿠셔닝이 좋은데 딱딱한 인조구장에서 신고 왜 벗었냐 이제 너무 말랑말랑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중창의 두께 자체는 단순하게 두껍다 얇다를 가지고 쿠셔닝을 우선 얘기할 수는 없고 얇더라도 소재 자체가 만약에 고탄성 뭐 그런 소재라고 하면 두꺼운 에바의 밀도가 낮은 것보다는 더 쿠셔닝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FR가 대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풋살장은 실제로 뭐 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풋살장은 천연잔디처럼 잔디의 길이를 길게 만들지는 않죠. 공의 규격이 작고 바운스가 적고 하는데 공의 구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풋살장들은 대개 3세대 이전, 뭐 1, 2세대 정도의 짧은 잔디 아니면 카펫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는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적당한 쿠셔닝이 있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적당한 쿠셔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많은 분들이 딱딱한 구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딱딱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느끼는 이게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그 적당한 쿠셔닝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구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감각은. 이게 적당한 쿠션을 갖고 있는 신발이냐 아니냐는 거는. 다만 미드솔 자체가 너무 얇으면서 그 다음에 쿠션인 자체가 적은 소재가 만약에 앞, 이 중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렇지 않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그 신발로 갈아게 되면,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면 무조건 쿠셔닝 쪽에서는 차이를 느끼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 똑같은 모렐리아 하지만 이 제품을 신다가 이 제품으로 신으면 이 제품의 중창의 두께가 두껍고 스펀지가 더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쿠셔닝이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대개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많은 분들은 본인들이 축구를 안 하다가 축구를 하러 운동장에 나가서 딱딱한 인조구장에서 축구를 했는데 TF든 FG든 어떤 거를 신고 운동을 했는데 내가 무릎이 아프다. 그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우선 생각하는 거는 축구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부상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부위가 아프다, 어느 부위가 통증을 느낀다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축구화와 관련된 문제인가를 항상 저는 그 댓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먼저 무슨 얘기냐면 TF를 하시는데 왼쪽 무릎이 아프다,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냐, 양쪽이 동시에 똑같이 아프진 않고 한쪽이 아프다는 얘기거든요. 우선은 한쪽이 아픈데 한쪽이 아플 때 그 아픈 부위가 어떤 부위냐 하는 거를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릎에 통증을 느낀다고는 하지만 그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제 병원에서 의학적인 진단을 받진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건데, 무릎에 예를 들어서 부상을 입는 경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방 십자인데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제일 잘 끊어지는 부위니까, 무릎에서. 대신에 전방 십자인데는 뭐 연령과 상관없이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전방 십자인데 부상뿐만 아니라, 내측, 외측에도 사람에게는 인대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방에도 이제 십자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라는, 무릎 인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무릎이 다리에 대퇴부와 그 다음에 하퇴부에,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다리를 다리가 이렇게 이 이제 관절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거를 이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무릎 뼈를 이렇게 지탱을 시켜주는 건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내측인데 외측인데 전방 십자인데 후방 십자인데 이런 부위에 인대 관련된 부분의 통증이냐, 이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연골의 문제냐, 연골이 다른 문제냐, 아니면 반월상 연골이 파열이 된 문제냐, 찢어진 문제냐, 뭐 이런 것들, 부상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부상 아니면 통증의 원인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거를 보통 이제 신발로 먼저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운동화가 예를 들어서 이런 축구화가 쿠셔닝이 있다,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쿠셔닝이 많은 경우인데, 이렇게 딱딱한 게 되어 있는 미드솔이 딱딱한 신발, 그리고 구장도 딱딱하다, 근데 동일한 딱딱한 구장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냐, 이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냐, 근데 그 질문 자체는 개별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쿠셔닝 쪽을 선호한다라든지, 아니면 난 쿠셔닝이 지나친 게 싫다, 그럼 이쪽으로 가야 되고 나는 좀 쿠셔닝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걸 선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쿠셔닝 장치가 있다는 거는 어떤 경우에도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했을 때 몸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이 신발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 상식으로는 우리가 달릴 때는 서 있을 때보다 운동을 할 때는 과부하, 체중 같은 것들이 전해지는 부하가 3배 이상 더 힘이 가진다. 제가 예를 들어서 체중이 80kg다 그러면 신발을 신고 운동을 달리거나 할 때는 그게 3배 가까운 240kg 정도의 무게가 가해지는 힘이 신발 쪽으로 전달이 되니까, 그걸 만약에 쿠셔닝이 많으면 당연히
몸에 전달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발에 전달되는 형태의 그 충격을 줄여주는 건 틀림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렇게 충격을 주는데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쿠셔닝을 내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게 특정 부위에 내가 통증을 느낀다고 하면 그 원인이 가해지는 힘에 그것들 때문에 뭐 발생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을 받지 않으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이 본인의 갖고 있는 무릎의 통증의 원인이 운동 축구화인지 축구화의 쿠셔닝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방 십자인대 같은 거를 원인, 뭐 치료, 뭐 예방 이런 걸 보면 충분한 워밍업을 하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십자인대 끊어지신 분들 대부분이 충분한 워밍업을 하지 않아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같이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 우리 훈님만 하더라도 같이 운동을 한 시간 넘게 하다가 갑자기 끊어진 케이스니까. 그러니까 이게 워밍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쨌든 전초 단계에서 충분한 스트레칭을 뭘 하고 했다 그래서 이 전방 십자인대나 뭐 후방 십자인대나 좌측인대 뭐 우측 내측인대 뭐 외측인대 이런 것들이 스트레칭에 의해서 충분히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것들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햄스트링 같은 경우도 아무리 준비 운동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햄스트링이 오거나 하죠. 햄스트링의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정확한 원인이 지금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급작스러운 운동, 충분한 워밍업 부족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전문 운동선수들이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훈련 기간 중에도 아무 이상 없다가 경기 중에 갑자기 그런 게 생기는 걸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스트레칭이 부족 아니면 뭐 워밍업 부족 이런 걸로는 말할 수 없죠. 프로 레벨에서 햄스트링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먼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그 무릎이 아픈 부위가 자 여러 부위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연골일 수도 있고 인대일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선 굉장히 원인이 다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바로 신발을 바꾸는 쪽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인솔을 교체해서 쿠셔닝이 돼. 예를 들어서 그거는 만약에 내가 딱딱한 구장에서 쿠셔닝을 원한다고 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인솔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쿠셔닝이 조금 더 있는 신발 쪽을 더 가는 쪽은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본인이 운동 그 축구화와 나와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 축구화가 내가 편하게 신을 수 있냐 편하게 신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스터드가 있는 제품을 가지고 인조구장에서 쓰는 불편함이나 똑같은 TF인데 쿠셔닝이 적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쿠셔닝이 낮은 제품에서 쿠셔닝이 높은 제품을 가는 거는 찬성이에요. 다만 스터드의 문제 아니면 아웃솔 플레이트의 문제 아니면 미드솔의 문제 아니면 인솔의 문제를 바로 그 직접적으로 무릎 통증이라든지 발목 통증의 원인으로 갖고 가시는 거는 함시면 안 되고 그렇게 가시기 전에 그러한 원인들이 신발 때문에 했다고 먼저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신발을 다른 신발로 구입을 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바로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의학적 입장에서 찾지 않으면 신발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사실 큰 효과를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 아니면 뭐 발목이 아프다 이러면 운동을 하게 돼서 몸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 즉 체중이 실리는 부분 체중이 실려서 몸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발목 그러니까 체중이 직접적인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가 발, 발목, 무릎 그 다음에 이제 허리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척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그렇게 올라오는데 많은 원인 통증의 여러 가지 원인은 기본적으로 부하가 많이 걸리는 쪽이 우선이니까 만약에 논리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무릎이 아플라 그러면 먼저 발목에 심한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플라 그러면 역시 허리가 동시에 상당히 아파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릎이 좀 아프다 그러면 그 원인이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운동 아니면 평소에 운동 부족 아니면 본인의 신체적 아니면 그 뼈의 특징상 뭐 연골이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 연골이 약해서 연골이 달아있었다든지 아니면 원래 인대 자체가 좀 강한 편이 아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들을 충분히 알기 전에는 뭐 섣불리 축구화를 교체하는 거가 그 답이 되진 않는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유의를 하셔서 그 축구화를 교체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TF고 뭐 기본적으로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인데 무릎이 조금 아프거나 그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원래 한 하루에 한 2, 30분에서 이걸 지금 1시간 이상으로 시간을 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속도 이런 것들을 높이고 나서 최초 한 2주, 3주 동안은 내측 인대 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싹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탈 때 약간 사이클식으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앞으로 숙이는 경우라든지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팔목이나 발목 이런 쪽에 처음에는 이제 허리도 마찬가지 허리 숙이는 각도가 조금 더 깊어졌기 때문에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안 생기던 근육을 쓰거나 인대를 쓰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증이 생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인 근육통으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니까 안 쓰던 부위에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부하가 걸렸기 때문에 생기는 거여서 그 자체를 부상으로 보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제 근육이 단련되는 과정 이렇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릎이 처음에 이제 그런 통증이 있어도 이거는 조금 지나면 없어질 거다 하는 것도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뭐 무릎에 통증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신발 교체 나 이거를 원인으로 신발의 쿠션 이런 거를 원인으로 삼기보다는 먼저 진찰을 정확히 받아보셔서 그 부분이 왜 한쪽 부분에 어떤 특정 부위가 아프냐 하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디딤발이 아프냐 차는발이 아프냐 하는 것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사실은 축구 경기 중에 본인들이 킥을 하는 동작보다는 뛰는 동작이 훨씬 더 많고 그 다음에 킥을 하는 횟수나 이것보다 방향 전환을 하는 횟수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 다음에 스프린트 그러니까 급전거 급 스프린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반드시 이제 킥을 할 때 짚는 발에 힘 부하가 한다 아니면 차는 발에 부하가 한다 이런 것만 가지고도 판단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들에 대한 좀 정확한 진단을 의학적으로 받아보신 이후에 뭐 예를 들면 의사의 권유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들은 신발에 그 쿠션인 문제 아니면 장거리를 많이 뛰었기 때문에 뭐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라든지 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신발 교체인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무릎 염증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게 원인이 쿠션이 낮은 거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그러니까 운동의 강도, 습성 이런 거에서 결정된 건지 이것 자체도 사실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무릎이 아프다 아니면 뭐 발목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그게 예를 들면 스터드 있는 모델에서 인조구장에서 운동했을 때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 운동 끝나고 나면 뭐 발목, 뭐 허리, 뭐 이런 뭐 무릎이 다 쑤신다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그게 운동 주기가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 해소가 되죠. 일부는 어느 정도는 다만 이제 부정기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게 반복이 되면 누적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상 확률이 높아지지만 아마추어들이 뭐 예를 들면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운동 차는데 스터드 있는 제품을 신어서 생기는 그 통증 이런 것들은 사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음 경기 때까지 웬만큼은 이제 근육통이 다 해소가 되니까 또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조금 더 편하게 간다 그러면 역시 TF 쪽으로 가서 전체적인 신체 무리가 좀 덜 가는 쪽으로 축구화를 착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편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몸에 가해지는 그 과부하를 조금 해소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충분히 몸이 어느 정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몸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러고 나서도 내가 축구 풋살장에서 어떤 풋살을 하시는데 이 풋살화가 너무 딱딱하다 평소에 느낌이
그래서 난 이런 너무 딱딱한 다음에 싫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쿠션이 나은 쪽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다. 그 이전에, 단순하게 무릎이 좀 아프다, 관절이 좀 아프다 하는 이유로 섣불리 교체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쨌든 몸에, 늘 말씀드리지만 몸에 어떤 통증이 발생했다 그러면 진단은 최소한 정확하게 받아보는 게 항상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조금 유일하시고, 신발을 교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